녹화하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자, 어느 특정한 동물이 필요로 하는 이제 요소들, 머주동, 명주동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살면서 필요한 요소가 있을 거야. 어? 뭐 탄수화물 또뭐 있어? 단백질 그런 요소들 필요하잖아. 그쵸? 뭐 산소도 필요하고. 그래서 명주동으로 이렇게 수식해 줬어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이라고 하면 뭐 어느 동물이든지 이 뜻이에요. 동물이라면 누구든지 필요한 요소들 단수야 복수야? 예, 복수니까 복수동사 뭐 써야 돼요? all 써야죠, all. 자, 그러한 요소들은 뭐하다? 비교적 쉽게, 쉽게, 쉽게란 뜻이에요. 비교적 predictable 뭐하다? 예측 가능하다 이거죠. 여러분이 살면서 동물들이 살면서 필요한 거 예측 가능하다. 고양이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요소들 예측 가능하다. 그래서 고양이 만나면 뭐예요? 우리가 먹을 거 주잖아요. 고양이가 필요한 건 물과 먹을 거. 뭐 이런 식으로 예측 가능하죠. 이해갑니까? 자, 그것들, 뭐 요소들이죠. 요소들은 예측 가능하다. 그럼 도대체 왜 이게 예측 가능하냐? 이 based on the past, 이거에 기반해서 예측 가능하다. 뭐에 기반하여? 과거에 기초하여 이거죠. 에? 기반하여. 즉, 과거 때문에 얘가 뭐가 필요할지 우리는 알수 있다예요. 과거에 누가 계셨지? 과거에 누가 계셨어? 선조님께서 있었죠. 에? 자, 그 동물의 선조들이 왓이 뜻이 뭐야? 왓이? 니은? 것이죠? 그럼 여기 1번 동사 있고 2번 동사 앞에서까지 이렇게 끊어서 해석해 주면 돼요. 1번 동사, 2번 동사. 그럼 여러분, 우리의 선조가 누굴까? 선조는 어디에 살았을까? 동굴에 살았을까? 더 오래 가면은? 우리의 선선선선선선 최초의 그 동물은 어디에 있었을까? 그쵸, 물이죠. 바다죠, 바다. 원시스프. 화산 활동에 의한 유기물들이 탄생한 곳, 바다. 이해가요? 자, 그래서 그 우리 선조들, 즉 최초의 뭐그 동식물이겠죠? 에? 동물의 선조들이 필요했던 것은 좀 필기 좀 해주세요, 여러분. It's likely to be에다 붙였고 뭐뭐일 가능성이 높다 이거죠. 자, 그래서 그 우리 선조들이 필요했던 것은 현재 그 동물이 뭐한 것? 니즈, 현재야 과거야? 현재야 과거야? 현재죠, 현재. 그래서 그 동물이 현재 필요한 것과 같을 가능성이 높다 이거죠. 비동사에다 쓰고 여러분 비동사 는이죠, 는. 이해가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 선조들이 필요했던 것은 또한 우리도 필요한 거니까 예측 가능하죠. 이해가요? 그 우리 후대 아이들도 어떻게 될까? 우리가 필요한 것과 똑같은 게 필요한 게 있죠. 그래서 예측 가능한 거예요. 이해가요? 네? 성우 이해가? 네. 자, 그래서 조상에게 필요했던 것은 현재 우리가 또한 필요한 것과 같은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측 가능하다고 볼수 있다 이거죠. 우리 후대도 마찬가지로 우리 자식들이 뭐가 필요한 요소가 뭔지 예측 가능하다 이거죠. 이해가요? 치킨 필요할까 안 필요할까? 치킨이요? 치킨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아, 누구를 위해서? 아, 갑자기 건강 생각. 써요. 따라서, 뭐야. 이게 미각 취향이라 나왔어요. 뭐라 나왔냐, 얘들아? 맛선호? 자, 맛선호도는 따라서, hardwired. 매우, 매우 이런 뜻이죠? 매우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거죠. 복잡하게 엉켜져 있을 수 있다 이거. 연결되어 있을 수 있다 이거. 매우 연결되어 있을 수 있다. 즉, 그 선조들과 우리가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을 수도 있고, 우리 동물들끼리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거죠. 아까 여러분 같다 했어요? 다르다 했어요? 같댔죠? 그럼 동일 조상이었으면은 같겠지. 침팬지와 우리가 이제 맛선호가 같을 수 있어요. 자, 고려해보자. 나트륨, 소디움, 나트륨을 고려해보자 이거죠. 네? 생각해보자.
여러분, 소금 없이 살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 소금. 예전에는 소금이 화폐였어, 화폐. 그 정도였어. 자, 그래서 territorial, 그 지상에 살고 있는 무슨 동물? vertebrate에다 붙였고, 척추동물의 척추동물, 척추를 가진 동물들, 지상에 살고 있는 육지 척추식물들의 몸은, 그쵸? 뭐를 포함하여? mammals가 뭐죠? 포유류? 그쵸, 포유류의 도주는 이거 bodies 맞죠? 그래서 똑같이 받아야 돼요, 복수니까. 자, 육지에 살고 있는 척추동물의 신체들은, 이게 주어예요? 단수야, 복수야? 그렇죠, 복수. 복수동사 이렇게 써야 돼요. 에? 그래서 우리의 신체 내부에는 뭐가 집중되어 있다? tends to, 경향이 있다죠? 그래서 80-90%는 이 소디움, 나트륨 할게요. 에? 집중. 집중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 이거죠. 가지는 경향이 있다. 즉, 우리 신체에는 뭐가 있다? 소금이, 얘들아, 눈물 마시면 짜잖아. 그치? 그러니까 우리 신체에는 뭐가 있다는 얘기야? 그치, 소금, 나트륨, 소디움이 있다는 얘기지. 이해가? 그래서 어떤 농축된 정도의, 이거 농축이죠, 농축. 소디움 집중. 이거 집중이라 가르치고 써요. 농축이라 쓰면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농축된 어떤 소디움의 그 농축 정도를 가지는 경향이 있다 이거죠. Nearly는 뭐야, nearly? 거의란 뜻이에요, 거의. 이게 near는 가까운인데, nearly는 거의 몇 배? 50 times. 그쵸. 50배 더 많이 가지 있는 거죠. 이거요? 예, 많은이라는 말은 없는데, 여기에서 문맥상 많아야겠죠. 자, 여기 대때 병렬 구조. 비교도 뭐랬지? 병렬이랬지. 그럼 여기 대시 의미하는 것은 이걸 봤습니다. 이거. Sodium, Concentration of sodium. 자, 그래서 농도. 농도랄까, 농도. 아, 자꾸 바꿔서 미안해. 농도랄게, 그냥. 자, 뭐에? 주요한 생산자. 육지의 생산자. 여러분, 우리는 소비자예요, 생산자예요? 그쵸, 우리는 소비자죠. 그럼 지구에 생산하는 애들은 누구야? 그쵸, 여기 쉼표에 답이 적고 식물이죠. 오, 이거 맞췄어. 딴 바에 못 맞췄는데. 써요, 식물이죠, 식물. 그래서 그 주요 생산자의 그것보다, 뭐에? 소디움의 농도보다 50배 많은 걸 갖고 있다 이거예요. 이거야? 왜 식물보다 동물이 50배나 많은 소금의 농도를 갖고 있을까? 그것이 뭐라고요? 농도랬죠, 농도? 네? 그것의 주요한 생산자가 누구야? 식물인. 그쵸, 여기 쉼표 동격. 식물인. 그것. 대시 의미하는 게 뭐다? 농도죠, 농도. 그래서 농도보다 50배 많다 이거죠. 도대체 왜 50배가 많냐 이거죠. 왜? 우리의 조상들, 동물의 조상은 어디에 살았다? 물. 그쵸, 바다에 살았죠. 그러니까 바다에서 있는 환경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영양소를 아직 후대에 이런 파충류나 이런 애들도 필요한 거죠. 이거요? 네. 그래서 특히 여러분, 사냥 알아요? 사냥? 사냥 아냐, 사냥? 예, 사냥 여러분, 소금 캐먹는 거 알아요? 예, 사냥 소금. 이렇게 소목 먹으려고 여기 산 같은 데 올라가서 이렇게 살아요, 여러분. 이렇게 소금 핥아먹고 있어요, 얘가. 예, 이렇게. 아니요, 왜요? 아니, 근데 얘네들은 이렇게 떨어져 죽을 애들은 이미 죽었지. 이 발에 진화돼가지고 여기에 특화된 애들만 이제 살아남아서 번식할 수 있었던 거지. 그래서, 예, 소금 먹으려고 이런 데 살잖아요, 이렇게. 네. 그러니까 소금을 먹으려고 하더라, 육지배는. 몇 배? 50배. 이해가? 그 선조들이 소금 먹었으니까 얘네 후대 사냥들도 소금을 먹더라, 이거죠. 자, 이유 얘기합니다. 이유 얘기해줘, 이유. 자, 전부는 아니지만, 왜냐하면 이런 뜻이죠. 부분적으로는 내가 얘기해 줄수 있다. 이 이유. 왜? 식물들보다 동물들의 농도가 50배나 더 많은 이유를 얘기해 주면, 왜냐하면 이 척추 동물들은 진화했기 때문이다. 어디에서 진화해서 나왔기 때문이지? 바다에서. 얘가?
So,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진화했죠. 일단 여기가 이제 출생지고요. 여기에서 진화해서 그래서 뭐 된? 진화된. 아, 아니다, 아니다. 동사 병렬이다. 아, 죄송해요. 이거 병렬 구조 이렇게. 아, 이거 좀 특이하더라고. 이거 특이 이렇게 병렬 구조예요. 여기도 진화했다고, 여기도 진화했다는데 웃긴 게 뭐냐면 봐봐 얘들아. 자, 척추 동물들은 뭐 했다? 그치, 바다에서 진화했기 때문이다죠? 여기에선 자동사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그 evolved 뒤에 거는 진화시켰다예요. 타동사예요, 타동사. 에? 진화했고 그래서 진화시켰다 뭐를? 세포들을 우리가 만든 거죠. 아무튼 똑같은 말 같아요. 에? 똑같은 말인데 여기에서는 스스로 진화했고 그리고 좀더 자세히 보자면 얘네들은 지 세포들을 진화시킨 거죠. 뭐에 의존적인 세포들을 네? 바다에 뭐 했던? 커머니 뜻이 뭐지? 커머니? 그치, 흔했던. 인그리디언츠 뭐야? 재료죠, 재료? 다른 말로 있어요. 인그리디언츠와 바꿔 쓸수 있는 거 알려줄게요, 여러분. 위에 뭐랑 바꿔 쓸수 있냐면 엘리먼츠와 바꿔 쓸수 있어요. 엘리먼츠. 여기 있었지. 뭐, 요소. 이해가? 예, 엘리먼츠를 요소로 해석합시다, 그러면. 그래서 바다에서 흔했던 요소. 재료, 오케이? 재료에 뭐하는 의존적인 세포들을 진화시켰다 이거죠. 내 몸이 뭐에 최적화되게 소금물에 최적화된 세포들을 만들어낸 거지. 그러니까 솔직히 염분이 좀 있어야 면역도 되고 세균도 좀 죽여주잖아. 그러니까 세포가 일종의 약간 방어막 정도가 필요했을 것 같아. 그래, 선생님 추정이야. 어? 그래서 바다에서 흔했던 요소 문제 나갑니다. 그 요소가 뭐죠? 그쵸, 소디움이죠, 소디움. 네? 이렇게 쓰나? 예, 그쵸, 나트륨. 그거에 의존적인 세포를 진화시켰기 때문에, 몇 배나 더 많은 농도를 갖는다? 50배. 50배나 더 많은 농도를 갖는다. 즉, 우리가 소금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 선조들이 어디에서부터 왔기 때문에? 바다에서 유기물들의 이런 결합을 통해서 왔기 때문이다, 이거죠. 애가요? 그래서 그 소디움, 나트륨을 포함한 이러한 재료들의 의존적인 세포들을 우리 척추동물들은 진화시켰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 후대의 척추동물들도 아, 소디움이 필요할 거라고 이제 예측 가능한 거죠. 이해가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어려운데 difference between A and B죠. A and B 여기 있고요. 비교도 여러분 between도 비교하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 there are needs 있죠. needs. needs, 비교, and, that, needs. 이 that도 need를 받아요, needs. needs를 받습니다, needs. needs를 단수로 받네. 아무튼 needs로 받으세요, needs. 아닌가? 소디움인가? 아니야, needs야, needs. needs로 받아야 돼. 자, 왜냐하면, 봐봐. 대어는 척추동물이니, 식물이니. 그 척추. 아, 여기는 이거네요. 아, 미안해. 척추동물이긴 척추동물인데, 초식동물이네요. 초식동물 써요. 이게 대어는 척추 초식동물이에요. 초식동물. 여기 밑에 있는 거 맞네. 에? 에이, 이거 있어요. 허브가 뭐죠? 허브가 풀이지. 허비보어즈가 초식동물이에요. 그럼 초식동물의 소디움에 대한 필요와, 그쵸? 그 다음에 식물에서 구할 수 있는 소금, 많을까, 적을까? 여러분, 식물은 소금이 필요해, 안 필요해? 식물에는 소금이 별로 없잖아. 왜냐하면 몇배 차이 난다고 했어, 아까. 50배. 그쵸, 50배 차이 난다고 했죠. 50배 어딨냐? 여기 있다. 그 식물에는 지금 50분의 1밖에 없는 거지. 체내 속에. 자, 그래서 식물에서 이용 가능한 그뭐 소디움의 필요의 차이를 뭐 하기 위해서? 차이를 레머드에다 비춰 쓰는 레머드에다 보충하기 위해. 그 차이를 뭐 하기 위해? 채우기 위해. 죄송해요, 여러분. 식물에서 이용 가능한 소디움 맞네요. 소디움. 아, 소디움으로 가셔야 돼요. 아, 죄송해요. 소디움과 병렬이네요. 아, 죄송해요. 소디움과 병렬이에요. 그럼 식물에가 있는 게 예를 들어서 1 있다고 해볼게요. 1? 그쵸? 그러면 이 동물이잖아. 얘 동물이잖아. 이거 동물이랬지, 동물. 동물이 필요한 건 몇이야? 소디움이 필요한 건 몇이지? 50이지, 50. 이해가? 그럼 지금 몇 차이가 나요? 정확하게 49가 차이 나는 거죠? 에? 자, 이러한 아까 차이를 뭐 하기 위해서? 중력.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50에 49부를 충족하기 위해서 식물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소디움 받아야 돼요. 대신 여러분 단수 받아야지. 어? 자, 이거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충족하겠어요? 아까 사냥처럼이면은 그냥 소금을 먹으면 되겠지. 근데 여기 딱 보니까 여기는 그 풀이 없잖아, 풀. 어? 근데 이런 어떤 그 뭐야, 절벽 이런 게 소금 절벽 같은 게 없으면 어떻게 할까? 일반 우리 그 뭐야, 그 고라니 같은 애들은 어떻게 할까? 여기 몇 배를 먹으면 돼요? 50배. 그쵸, 50배의 그 양을, 매트리얼을 먹게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 식물에서 얻을 수 있는 양의 소금을 1밖에 못 얻으니까 50배나 많이 먹으면 되네. 그래서 소나 뭐 누구들 코끼리 애들이 엄청나게 많이 먹는 이유가 소디움도 한 이유가 되기도 하네요. 그쵸? 네, 써요 여러분. 그래서 무슨 동물들은 허비비어즈들은 먹을 수 있다. 50배나 많은 식물 물질들을 먹을 수 있다 이거죠. 에? 그들이 니드 뭐한 것보다 그쵸 필요한 것보다 여기에서는 뭐야 식물만 가지고 필요한 것보다도 50배나 더 많이 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액세스에 답이 적고 써요. 액세스 나머지 부분은 일리미네이트에 답이 적고 배설한다 이거죠. 써요 과잉. 과잉은 배설하면서 이런 뜻이죠. 이해가요? 예, 그리고 배설한다. Otherwise, 그렇지 않으면은 좀 나중에 할게요. 이건 좀 헷갈리더라고요. 아직도 모르겠어요, 이거는. 아무튼 그들이 실제 필요한 것보다 50배나 많은 것을 이제 먹게 된다, 이거죠. 자, 혹은 그들은 찾아 나선다. 자, 방금 나왔던 사냥처럼, 아까 사냥 소금 찾아 나서죠? 예? 예, 찾아 나선다. 다른 이제 소디움의 원천들을. 아까처럼 뭐 그 흙 같은데 흙 파먹는 이유도 소금이 무기물이 있으니까 그거 먹으려고. 그래서 다른 원천들을 소금원을 찾아 나선다 이거죠. 자, 소금의 맛 수용기는요. 수용기 여러분 그런 적 있지 않아요? 여러분이 진짜 몸이 안 좋은데 먹고 싶은 음식이 있잖아. 네? 그때 그 음식 먹으면 어때요? 몸이 좋아지는 거 느껴본 적 없어요? 아, 고마워. 몸이 가장 필요로 해서 그래요. 그 음식을. 어? 그래서 그 몸이 좋아진다는 건 보상해줘요, 여러분. 그래서 소금, 맛, 수용기가, 어? 우리 그 신체에서 뇌예요, 뇌. 뇌라고 보시면 돼요. 수용기는 보상한다. 동물에게. 그렇게 후자를 한 것 때문에. 후자가 뭐야? 여기. 먼저 나온 거야? 나중에 나온 거야? 그쵸, 이거죠, 이거. 다른 소금원. 찾아 나선 거. 여러분 라면 생각하시면 돼요. 라면. 라면을 물 종이컵 3컵 넣은 거랑 종이컵 10컵 50컵 넣은 거랑 아니 종이컵 1컵? 에? 50컵 넣은 거랑 어떤 게 더 자극적이에요? 1컵이죠. 한강라면은 맛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뇌에게 도파민을 이렇게 뭐 기분 좋은 뭐 엔돌핀인지 뭔지 아무튼 그런 호르몬을 싸줘요. 라면 먹을 때. 짜니까. 어? 그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혹은 그들은 다른 소금원을 찾아 나선다. 그래서 후자에 답이 적고 후자가 전자 후자 얘기하는 거거든. 그 후자는 뭐야? 다른 소금원 찾은 거죠. 얘처럼 뭐 한 거야? 얘처럼 이런 걸 찾아낸 거지. 풀에서 먹지 않고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먹는 거. 그럼 얘나 얘 목숨을 걸고 왜 올라가서 먹어? 뇌 기분 좋게 해주니까. 그 몸이 필요하니까. 얘가 그런 거예요. 몸이 필요해서 보상해줘요. 자, seeking out 소금을 찾아 나서면서. 그들의 엄청난 need 뭐를 그쵸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소금을 찾아 나서며 뭐하기 위해서 자신의 큰 필요를 욕구죠 예 욕구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satisfied 충족시키기 위해서 찾아 나서면 후자에 대한 것 때문에 어세요 그 reward A for B B에 대해서 동물을 보상해 준다 이거죠. 뭐 해준 거? 후자를 행동해 준 거에 대해. 그래서 후자, 즉 다른 음식원 찾아서 먹는 거에 대해서 보상이 더 세다 이거예요. 풀 먹으면 한강라면 먹는 거고요. 그것도 엄청 많이 먹어야 돼. 50그릇 먹어야 돼. 근데 이제 이거 다른 원 찾으면 소금을 한 번에 흡수할 수 있으니까 뇌가 너무 좋아하는 거지. 아 고마워해서 보상해 주는 거죠. 그래서 라면 먹을 때 기분 좋은 이유는 짜서 그래요. 짜서. 우리도 뭐니까 동물이다 보니까 이 소금이 필요하거든요. 자, 여러분 주제 잠깐 보면요. 특정 동물의 필요로 하는
요소들이 예측 가능한 이유는 우리 선조가 바다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게 꾸준히 내려오더라 이거죠. 이거요? 네.